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선 권력을 있는 남자를 불을 댕고 있던데. 아니 뭐 이제 국민 가수도 있다 그러고 뮤지컬 배우, 성악가, 락 가수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다 한편에서는 인물 좋은 사람, 한편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만났잖아요. 인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정말 김건희는 욕심쟁이야.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여기서도 녹취록에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 정말. 그렇죠. 뮤지컬하는 남자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 걔가 쫓아다녔구나. 아 쫓아다녔다고? 그래서 예. 걔네 엄마 환갑된가 하여튼가 그 라마다에서 그 걔가 와서 노래해줬어. 정순 아줌마 60 환갑자지. 은순이 때. 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선 권력을 있는 남자를 둘을 데리고 있던데. 아 그랬어요? 와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 몇? 네.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랬지. 그러니까 뭐 남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뭐 하나 만나고 그 사람만 만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그 우리가 좋아해야지 만나는 거거든 그런 것도 당연하지. 한 사람만 스케줄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거지. 우리 같으면 그런 걸 잘 못하고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네 되게 존경스러웠어. 아 그 너무 대단하잖아 정말. 그렇죠. 아 20대 때 누나하고 같이 그 왕래하고 그럴 때 30살 초반이었지 걔도. 교수하고 사귀었다 맞아? 내가 무슨 과인지는 몰라. 어느 과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근데 어찌됐건 이제 몰라. 아 이게 무서워 말이.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네요. 뭐 뮤지컬 하신다는 분 같고 구체적으로 또 누군지는 뭐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 네, 이름도 나오는데.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말씀 좀 해주세요. 전 그건 이제 다 저기 가렸는데 전 다 알고 있죠. 네, 다 알고 있고. 성함도 다 알고 있다. 네, 성함도 다 알고 있죠. 네, 저 저기 뮤지컬 배우하고 성악가. 성악가. 네. 뮤지컬 배우 따로 있고 성악가 따로 있어요. 따로 네. 따로 있는 거. 또 락 가수도 있어요. 아, 나?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네. 락 가수도 있어요. 락 가수. 내가 되게 좋아했던. 우리 저기 김병선 부장님이 잘 아실 수도 있겠다. 김병선 부장님이 또 우리나라 1세대 락 밴드여가지고 제가 저 그 당시에 그 락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진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니셜 첫자만 공개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요 정말로. 아 그러면 괜히 내가 이게 철자만 얘기해도 또 요즘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전에 사귀었던 것 같고 공격 받는 건 지금 저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랬습니다. 아니 뭐 이제 국민 가수도 있다 그러고 뮤지컬 배우, 성악가, 락 가수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보통 한쪽에서는 인물 사겨집니까? 내가 사귀고 싶다고? 네. 아니, 녹취록에도 보면 그 친척 A 씨가 한쪽에서는 인물, 한쪽에서는 권력 같이 이렇게 머리도 되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친척분도 뭐 이게 보통 머리로는 이게 네. 어떻게 스케줄링하는 거나 헷갈릴 수도. 예를 들어 뭐 명수야 할 걸 모르게 딴 이름 할 수도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헷갈리잖아. 헷갈리지. 네.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다 그런 쪽에서는. 네. 그런 쪽으로 DNA는 진짜 발달된 그러니까요. 사람이다. 한편에서는 인물 좋은 사람, 한편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인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정말 김건희는 욕심쟁이야. 아 대단하다 욕심쟁이야.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여기서도 녹취록에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단하다란 말 말고는 딱히 또 나올 말이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